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기 위한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장총 임원진은 기흥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인근 독거 어르신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대접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나선 겁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어려울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섬겨온 한장총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서울역 노숙인 바퍼봉사를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